청주 성안길이 영화를 주제로 한 이른바 시네마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. 대형 영화관이 몰려있는 데다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지면서 그동안 이 볼거리가 없다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있습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거리에 등장한 영화의 명장면들. 배우 지망생들이 펼치는 열연에 배꼽을 잡습니다. 곳곳에 영화 속 장면을 옮겨놓은 이색 벤치도 설치돼 주인공을 따라하는 색다른 즐거움도 맛봅니다. 네, 지나다니면서 이런 볼거리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재밌고 지겹지도 않고 눈도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영화 배우 장혁의 등장, 진짜 배우의 깜짝 출연에 성안길 시네마 거리는 하루 종일 영화 이야기였습니다. 이곳에서 많은 문화 콘텐츠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관광도 하고 아주 좋은 영화와 영화인들이 다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형 영화관 세 곳이 모여 있고 매표 실적도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청주 성안길.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끌자 상인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그 영화계에서도 여기서 촬영하기 좋은 장소로 그게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청주시까지 힘을 보태며 성안길이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시네마 거리로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. 청주를 드라마 시티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하나씩 지금 추진되고 있고 볼거리가 부족한 성안길의 한계를 영화로 극복하겠다는 시도. 영화 촬영지를 내세운 전국 각 도시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속적인 콘텐츠 수혈이 과제로 남았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